독립적 하면 목화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오늘은 기술에 대한 중요성, 품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가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목화 씨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나 다름없었다. 굉장하네요. 개인으로서 이런 국가 R&D를 하신 거예요. 정말 곧 목화 씨 하나지만 네.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점점 확산되는 독립적 정신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연백. 이런 속옷을 입는 그 느낌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변화일 것 같은데 지금 속옷 입으셨잖아요. 아, 그럼요. 아, 당연히 입죠. 아,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속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저는 그 속에 숨겨진 한국사를 또 이야기하는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일단 어때요? 찌찌뽕 하나? 요즘 애들도 그거 안 해요? 찌찌뽕? 해요. 예. 아, 요즘 애들도 예. 그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게 이제 거의 일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네요. 예. 아니, 근데 네. 또 저희가 만났어요. 네. 아, 전 진짜 네. 기다려져요. 저도요. 예. 일단 경치도 너무 좋고. 네. 또 아, 그 저를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군요. 아니, 얘기 말씀드리려고. 네. 경치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또 이 경제 컨텐츠를 이만큼 갖고 계신 또 이 박사님 또 만나 뵈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오늘도 네. 지금 제가 기대 많이 하려고요. 아, 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그 최태성 선생님 모시고 또 이런 우리 역사 산책을 하게 돼서 또 기쁩니다. 네, 오늘 한번 달려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인물 그 이야기를...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그 모카 커피를 만들어내신 모카요? 목화. 아, 목화. 아니, 저 모카 커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에 유명 그 했던 드라마에서 네. 그 유머가 나옵니다. 아. 모카 커피를 누가 그 연예인이 하나 네. 전지현이 들고 하면서 아, 이 모카 커피를 먹게 된 이유는 우리 문익정 선생님 때문이다. 모카화랑 모카를 헷갈린 거예요. 안 보셨구나. 아유, 다 웃으셨는데. 그렇구나. 됐어요. 아유, 자, 그냥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문익정 하면 모카.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요, 진짜 네. 이게 연구님이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경제학자들이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늘 저는 맨 처음엔 좀 의아해요. 문익정 모카가 또 어떻게 경제학과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늘 이 호기심에서 네. 이 강의는 정말 출발하는 게 아닌가. 아, 예. 네, 정말 저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또 어떤 경제 이론이 나올까?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오늘은 기술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익점, 목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기술. 네. 연결은 안 돼요, 저는. 저도요. 아니, 영원님이 연결 안 되죠? 안 되죠? 아,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자,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네. 자, 이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 네. 문익정, 기술이라고 하셨죠? 네.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한번. 네. 지금부터 한번 이 문익정 선생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익점의 삶부터 한번 네. 살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문익점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14세기. 14세기. 예, 고려 그러니까 말. 고려 될까요? 어느 왕이냐면 네.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뭐 한국사 시험에서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 제가 두 사람 예전에 한번 됐죠. 얘기했었죠. 누구누구라고 했죠? 황종하고 공민왕. 예. 잘 아시네요. 예. 바로 이 문익점이 네. 그 공민왕 때 아...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 이때 이 공민왕 때 이 문익점이 뭘 했냐면 그 당시 그 좌정언. 좌정언은 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아, 좌정언 정언. 언. 언 네, 말씀 언자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언관이에요. 언관. 언관. 네, 그러니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 또는 연구원님의 비리가 있습니다. 아니, 무서운 분이셨군요. 이런 언론인이라고 네. 보면 되는데 아~ 이분이 그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이 중국으로 원나라로 네. 사절단이 돼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절단의 직책이 뭐였냐면 서장관. 서장관. 네, 사절단 네.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원나라에 가셨다가 목화를 이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목격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목화 이렇게 딱 재배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우리나라에 가서 좀 재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오셨는데 문익점에 목화하면은 우리가 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부뚜껑에다가 이렇게 숨겨왔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상투에다가 숨겨왔다. 또는 주머니에 넣고 숨겨왔다. 또는 이제 불뚜껑에 숨겨왔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재밌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네. 뭐 그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부통에 숨겨져 왔는지, 어디에, 뭐 상투에 숨겨져 왔는지, 뭐 지팡이에 숨어져 왔다는 소리도 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많은 우리 신하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무엇인가를 들여왔던 그 순간을 이렇게 극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다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걸 부통에 가져왔다느니 어디에 숨겨왔다느니 이걸 극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한 것은 이거는 이분의 업적을 후대에 남다르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건 단순히 목화를 그냥 가져왔다라는 그것을 후대에는 반드시 재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저는 이 목화를 가져와서 재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전 늘 그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 속옷 입으셨잖아요. 네. 그죠? 아, 그럼요. 아니, 당연히 있죠. 아,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옷 네. 보면은 그 면 100이잖아요. 네, 그렇죠. 면 100. 네. 그러니까 목화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 면 전에는. 그러니까. 아, 우리 부드럽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럼? 그러니까. 노? 아니,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지배층들이야, 뭐 비단 뭐 이런 걸 네. 했겠지만. 네. 그 피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옷감들이 대부분 이제 배 거칠거칠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느낌의 어떤 옷을 입다가 이 면 백 이런 속옷을 입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혁명이 아닐까. 아 진짜 혁명. 네, 전 그 네. 느낌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변화일 것 같은데. 느낌의 변화라니요 지금 방송에서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의복 혁명 이런 것도 있는데 느낌의 변화라니요. 자 어쨌거나 네. 실제로도 네. 그 보면은 그 저 목화를 재배했던 그 공로 때문에 네. 이 문익점한테 벼슬도 주고요. 또 아들한테도 벼슬도 주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시대 와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의 그 공로들이 그 목화를 그냥 가져왔을 때 딱 끝났다. 네. 그럼 또 인정을 못 받아요. 사실 이분의 이제 그 이거를 정말 애민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뭐랄까요 소비품인 옷 의복 의식 주잖아요. 그렇죠. 옷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이 해외 가서 봤고요. 또 원나라에 갔었을 때 이분이 또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베트남에 해당되는 운남으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술을 주목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만 성공시키기 위한 그 노력과 과정들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을 더더욱 그 우리가 무리수가 아니다. 경제학적인 관점 이런 걸 살펴보는 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경제학적인 관점. 네.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목화를 가져온 뒤에 그걸 일반인들이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술. 기술 같은 것도 뭔가 거기서 발명했을 텐데.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거기에 또 경제학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일단 이 목화가 이제 목화 씨를 가져왔잖아요. 이제 그걸 재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기서 씨를 뽑아내는 그렇죠. 네, 그런 기술까지도 이제 해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문익점이 한 건 아니고요. 당시 그 장인 집에 이제 기거하고 있었던 그 원나라 승려가 있거든요. 네. 그 홍원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거는 저렇게 실을 빼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알려줘가지고 네. 그 기술까지도 같이 보급을 네.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기업에서 이런 새로운 품종을 하나 개량했다, 뭐 병충해로부터 강한 품종을 개량했다 그러면 수익 사업을 해서 자기 딱 끼고 이걸 전매하든 자기가 독과점으로 해서 다 팔아도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죠? 중국에서부터 전량 수입해오는 거를 그러지 않고. 아 그러면 네. 문익점은 경제학자가 아니네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빠르세요. 그래서 네. 이분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장인어른과 그 성공한 그거를요. 이분의 아까 M정신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씨앗이 우리 민생에 가장 큰 어떤 뭐 보탬이 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윤택함을 줄 텐데 이걸 급속도로 보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기 두 정씨 집안과 그 문씨 집안만 배포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당시 그 삼남 지역의 대표적인 세도 가문인 남평문씨, 진주정씨, 진양하씨, 상주주씨, 성주이씨 이런 사람들에게 그 품종을 나눠줘요. 그리고 아, 그래요? 니네 동네 근처로 네. 아, 설마 돈을 받았겠어요. 니네 동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화라는 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이렇게 서로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했을 때도 이런 속도는 거의 없는데 목화 재배가 전국에 퍼지는 시기가 10년 안에 퍼져요. 10년 안에? 네. 황해도 이남 지역은 10년 안에 그게 전국 각지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양왕 때는 한 25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네. 공양왕 때는 어느 정도까지 보편적으로 됐냐면 왕이 교지를 내립니다. 어떻게 했냐. 앞으로 혼수를 할 때 네. 니네 쓸데없이 비단 같은 거를 외국으로부터 사오지 말고 아이고. 우리 이 무명 이걸 가지고 혼수품으로 해라라고 왕이 교지를 내려요. 자체 생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보편적으로 자체 생산이 됐고 왕이 교지를 내렸다는 건 그만큼 전량 수입했던 것이 수입 대체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방금 이 일련의 과정들 세도 가문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줘서 빨리 보급해라.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을 통해서 민생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눔의 경제학이네요. 그렇죠. 네. 뭐 이분이 꼭 우리가 경제적인 관념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면 경제학자고 이익을 창출하자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분은 이 기술이라는 걸 빨리 보급하고 활성화시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국가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셨던 분인 거죠. 그러면 그 놀랍죠?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 문익점의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경제적으로 어떤 연결 고리가 좀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술이 경제랑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생산입니다. 그죠? 생산. 무엇인가 물건을 생산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게 생산이 이루어지면 소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론 생산 전에 그 투자 활동도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생산이라는 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건을 생산할 때 뭐가 필요하냐?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그것을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건 알아요, 제가. 뭐죠? 배웠는데? 토지. 네, 맞습니다. 자본 노동.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최근에 와서는 생산 요소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술이요? 네. 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사실 지금 기술 그러면 뭐 IT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 이런 진짜 말 그대로 과학기술, 그렇죠. 첨단 과학기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 기술이. 품종산업이라든가 종자산업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아실 분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품종회사 몬산토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몬산토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이 회사는 네. 말 그대로 품종 자체도 이게 다 저작권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딸기 그러면 그 딸기의 고유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개량이 돼서 더 누가 정교하게 만든 것들이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안타까운 게 있어요. IMF 때 네. 우리 저 외환위기 당시에 네.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토종 그 품종들 네. 이거에 대한 지적재산권 로열티가 다 해외에 나갑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그걸 다 사가죠. 그래서 우리 토종 품종 중에서 그 권한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품종 회사들이 가져가죠.
그런 것들도 네. 진짜 귀한 그럼요 재산이죠. 그래서 이 품종이라는 것도 굉장히 첨단 산업이에요.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이 품종과 기술 이런 것들이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렇죠. 이 품종과 기술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로부터 그 씨앗을 사왔어요. 사왔어요. 그걸 심었어요. 심었어요. 심고 이게 막 자라잖아요. 네. 그럼 다시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다? 씨앗. 씨앗을 얻을 수 있죠. 네. 그럼 그 씨앗을 심으면 다시 걔한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품종 회사가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니까 이제. 그렇죠. 했으니까. 그래서 품종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유전자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과실에서 나온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안 열려요. 아, 진짜요? 네. 이게 그래서 산업이에요. 하나의 기술이고요. 어,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아~ 전 세계에서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주 뭐랄까 새로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만약에 그때 원나라가 네. 이제 이런 기술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목화 씨에서 목화가 못 나오도록 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얘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막은 거죠. 목화를 아~ 가져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네. 아~ 이분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개량한 건 아니지만 네. 이 품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가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 씨앗만 가져오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비단이지만 네. 네,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기계 이거에도 이분이 현격한 공을 세워요. 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목화 씨 하나지만 네. 이 목화 씨가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점점 확산되는 나비효과네요. 이 나비 효과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네. 뭐 이거는 경제적 뭐 파급 효과라든가 승수 효과 이렇게도 부르기도. 저는 나비 효과 여기는 경제적 승수 효과. 승수 효과. 그러니까 초기 어떤 투자나 어떤 것들이 자꾸 이제 배가 되는 형태들이 이루어지죠. 아, 네. 그렇구나. 나비 효과도 마찬가지죠. 네. 문익점이 그 씨앗을 하나 가져왔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고. 정말 많이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네. 네. 이분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무명 옷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기계라고 할 수 있죠. 기계. 도구들을 만듭니다. 도구.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두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씨앗을 뽑아내는 걸 씨아라고 부르고요. 네. 면을 짜는 걸 이제 씨를 뽑아내는, 네. 씨를 뽑아내는 걸 물레라고 하는데 이 물레가 왜 물레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문익점의 네. 그 손자인가요? 맞습니다. 이름이 문레. 네, 예. 예, 그 문레의 이름을 이렇게 따와서 물레. 예. 하나 더 간다면 무명. 무명. 그렇죠. 무명도 손자인가요? 네, 맞아요. 문영. 네,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요. 네. 이 문익점의 바로 손자들, 아들들, 그 다음에 손자들이 그렇죠. 계속 이것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만들어서 또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보급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문익점 선생님은 목화 씨를 가져왔고 그렇죠. 재배했고 또 그 네. 뒤를 이어서 네. 또 그거를 이제 만드는 기술, 네. 손이나 옷감을 만드는 기술을 그 계속해서 이제 보급하는 그럼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네. 이제 10년 만에 그게 쫙 이렇게 그렇죠. 보급될 수 있었군요. 네. 이래서 문익점 선생님의 목화 씨를 들여온 게 단순히 네. 뭐 그냥 어떻게 뭐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그 후손들에게도 힘써라 보급에 이런 어떻게 보면 유지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런 걸 하신 거죠. 진짜 감동이네요. 네. 이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경제적 생산 요소로 대두되면서요. 네. 오늘날에는 그것과 함께 뭐가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특허권 그런 것들과 이런 걸 IP라고 불러요. 지식재산권이라 부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점점 강화돼요. 우리 선생님도 책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책을 누군가 카피했다 그러면 아마 출판사나 아마 이런 데서 알아가지고 소송도 걸고 많은 걸 해주실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만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부가가치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로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정벽에 보호되는 법적 조치는 없었지만 이거를 악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향유하기 위해서 많은 그 기여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푸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걸 딱 다두잖아요. 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상식처럼 알아두시면 좋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술을 네. 내가 개발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쉽게 가져다 썼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기술 개발한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내가 들였는데 제가 다 개발한 걸 슬쩍 보고 저렇게 하는 거야? 슥 카페 해버리면 이 사람이 훨씬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여한 비용이 별로 없으니까 훨씬 이득을 많이 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담보되기 어렵다. 이게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선 기술을 개발한 사람의 권익을 너무 공고하게 보호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볼펜을 개발했는데 요거가 약간 유사한 것도 전부 저의 권한이라고 보호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걸 그렇죠. 물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재산권과 기술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균형감 있게 맞춥니다. 다른 사람의 권익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것을 적정선을 유지해서 새로운 기술도 찾고 그걸 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걸 유지시켜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관료로서 후자에 더욱더 기여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참,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아, 참 이분 참 무력이 별로 없으신 분이다.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 나눔의 경제학을 진짜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네. 지금 모카를 통해가지고 지금 무명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조선시대 가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세금을 내요. 그 농민의 그 3대 의무가 뭐냐면 전세, 금납, 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역을 뭘로 내냐면 포를 내요. 그렇죠. 그 포를 내는데 그 포가 지금 이 무명이 되는 거죠. 무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경국대전에 나와요. 경국대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길이 16m. 길이 16m. 네, 폭 33cm. 아, 16m면은 굉장히 길어요. 네, 엄청나죠. 그죠? 네. 폭이 33cm.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걸 한 필이라고 하더라고요. 16m. 한 필. 네. 네. 그래서 이 한 필이라고 하고, 실80가락을 1승이라고 해서 5승포를 정식 규격화합니다. 예. 군대를 안 가려면요. 네. 그거 두 필 내야 돼요. 아, 네. 그게 그 얘기였군요. 네. 군대 안 가려면 두 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화폐처럼 쓰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역을 대납하는 형태로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작은 한 알의 목화씨 성공했잖아요. 그게 지금 기술을 통해가지고 지금 화폐라고 하는 개념까지 지금 확산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네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요. 그걸 아까 저는 나비효과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투자 승수효과가 좋은 산업을 자꾸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걸 많이 정부는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만 투자했으면 요것으로 인해서 그다음 파생되는 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산업도 생기고 뭐 스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렇죠. 그 안에 뭐 앱도 케이스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뭐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산업이 하나 시발이 생기면 네. 그것으로 다양한 게 이제 번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산업마다 똑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자꾸 늘어나느냐가 이제 승수효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목화씨 하나가 지금 그렇죠. 엄청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하나의 그렇죠. 이거는 경제 정책과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화폐같이 규격화해서 이거를 말 몇 필이나 이런 것들과 바꾼다라고 국가에서 아예 명명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익점 선생님이 가져오는 어떤 경제적 어떤 파급효과 이거죠. 굉장하네요. 나비효과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작은 그 한 알의 그 모카 씨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는 화폐 네. 그리고 또 이제 의복이었던 네. 느낌의 변화 네. 네, 이런 것까지 지금 왔잖아요. 뭐 또 다른 효과가 또 있을까요? 뭐 엄청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네. 무명을 아직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네. 이렇게 입고 있죠. 그 양말도 그렇죠. 오늘 안에도 입고. 네. 그 당시에도요. 이걸 어디다가 썼는지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네. 당연히 솜. 솜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화약의 심지도 무명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쪽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노끈도 무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낚싯줄, 그물 이게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네요. 무명 하나가 쭉 번성한 게
안 미친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 더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생깁니다. 사실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전에 의복으로 사용됐던 여러 그 뭐 삼이라든가 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면을 만들려면 이걸 그 뭐라고 하죠? 실을 그 깬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힘들죠. 왜냐면 그 식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그 채취해야지요. 그렇죠. 그거 다 절여야지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 힘든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자들이 좀 하기 힘들죠. 네, 이 의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투여되는 남성이라든가 여성의 노동력이 거기 그냥 옷탄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과 근로 시간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요, 그리고. 그럼요. 힘든 것도 크고요. 그런데 바로 이 목면 이것을 씨아나 물레라는 아까 문익점 선생님의 손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어떤 개념들과 도구들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성들이 할 일이 줄어들었죠. 그럼 여성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할 일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해야 되니까?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이게 아주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유명한 그 외국에 교주로 계신 분께서 그분의 저서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는 20세기하고 21세기 최고 발명품 중에 하나는 세탁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세탁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루에 손으로 빨래하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남는 잉여 시간들을 여성이 어디다 썼느냐? 지금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가 발전이나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이 당시에도요 여성 노동력이 요 여러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옷 만들고 옷감 만드는 이런 것으로부터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어서 다른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변화들이 오늘날에도 경제학자들이 뭐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하신 것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문익점 선생님이 지금 이 목화 씨를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산을 시킨 근데 이거는 경제학자들은 제가 보다 아무래도 기술 뭐 발명가? 뭐 에디슨처럼 전구를 발명 에디슨은 경제학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네. 네. 이걸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가 난감한데요. 자, 우리가 와튼 선생님이나 에디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경제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기술 개발을 어디다 썼느냐? 지금 GE라는 회사를 누가 세우는지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우리 그 글로벌 회사인 GE, 제네럴 일렉트로닉,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뭐 벤더빌트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달시켜서 뭔가 그런 자신의 혁신의 산물을 어떻게 했느냐? 경제학자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 그걸 활용했다는 거죠. 아.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아, 거기서 차이가 나는군요. 네. 사실 오늘날에도요. 제가 아까 계속 여쭤봤던 거. 그게 그거예요. 아니, 왜 이걸로 돈 벌지 왜 안 벌었을까? 그 부분이 지금 그랬다면 이분을 경제학자로 얘기할 수가 좀 그 지점이 지금 확실히 달라진 거군요. 네. 오늘날에는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국가 GDP라고 하죠. 국가 R&D. 그러니까 R&D 주체가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R&D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국가 R&D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은 예산을 투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많은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들은 전부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민간에 산업화하는데 어느 정도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이 발전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문익점 정신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부가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가보면 대덕 연구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공계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바로 이렇게 국가에서 R&D를 직접 해서 그걸 민간에 주고 중소기업에 줘서 이걸 가지고 상품화하십시오, 돈 버십시오 하면서 만들어서 주거든요. 문익점 선생은 개인으로서 이런 국가 R&D를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가장 민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기술에서 찾았고 기술이 그런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경제학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경제학으로 경제학자로 연결된다. 네.
자,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문익점 네. 선생님의 그 쭉 모습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익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술, 그러니까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네. 정착시키고 보급시킨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기술 갖고 이렇게 정착 보급시켰던 어떤 해외의 어떤 뭐 이런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을요, 예. 경제랑 결부시켜서 네. 이렇게 연구하는 하나의 그 연구 파트가 생겼습니다. 기술 경제학 또는 환경 경제학 이렇게 불러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실 비단 최근에 온 일인 거죠. 이런 요즘의 트렌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경제학 뭐 아주 요즘 아주 최신 프론티어한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런 네. 파트들이 계속 각광받고 있어요. 네, 프론티어한 트렌드. 그래서 왜냐하면 네. 기술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풀어내는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오늘 이야기했던 네. 그 문익점, 그러니까 전 계속해서 이 문익점의 어떤 그 모카씨를 가져와서 그거를 확산시켰던 그 기술, 그것이 어떻게 경제학과 연결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학문적 경향으로서는 자리 잡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명확한 학자를 딱 떠올리지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아는 네. 사무엘슨이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생산 요소도 아까들 우리 노동 사람을 자본.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자원이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이런 것들을 규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술. 생산 요소로 등장한 기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구나. 아주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진 않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익점 선생님은 그 마지막 과제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문익점 선생님 오시면 논문 한 편 근사히 쓰시겠네요? 쓸 거 많죠. 어떤 주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 특허에 그 투영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 특허 통계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허 통계가 단순히 특허를 뭐 출원했다 이런 스타일 어떤 산업에 특허가 출원됐다 이 정도 통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를 지금 많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특허가 출원됐으면 네. 그 특허를 얼마만큼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이 활용했느냐라는 지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통계로 더 갖춰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통계 지표가 있어야지만 그게 더 연구에 활용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분야는 굉장히 선진적인 분야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논문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냥 현재적인 어떤 그 개념하고 네. 이 기술과 경제에 연결되니까 또 문익점 선생님이 진짜 또 다른 모습의 그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서만 아니라 진짜 어떤 경제학이라고 하는 아주 선구적인 어떤 그런 역할로서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쩌면 제가 이렇게 오늘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문익점 선생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나눔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그 들여왔던 어떤 그 목화씨의 어떤 그 기술의 어떤 보급.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생활의 변화. 또는 그렇죠. 국가정치, 화폐정치가 된 변화.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변화시켰구나. 그렇죠. 그게 기술이 엄청난 나비효과를 네. 창출했구나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에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삶의 환경을 바꿨는지. 그렇구나. 목화씨 하나가. 목화씨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오늘 또 하나. 마지막 멘트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네. 문익점의 또 다른 어떤 그 측면들을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ill I? You gotta stay.